안녕하십니까. 인천 맨파워비뇨기과 원장 박경서입니다. 전립선 관련돼서 가장 애매한 부분이 만성 전립선염인데요. 요즘은 이제 만성 전립선염이란 말을 비뇨기과 의사들도 잘 쓰지를 않습니다. 이게 만성 전립선염이라는 게 물론 전립선염에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립선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예전에는 만성 전립선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립선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나한테 염증이 있다고 하느냐. 그리고 환자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연령에서 20대 30대에서 회음부 불쾌감이나 뭐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뇨기과를 갔는데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더니 당신은 만성 전립선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나는 전립선 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구나. 환자분들이 듣기에는 만성 전립선염 이러면 굉장히 큰 뭐 무시무시한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말했던 특히 카테고리 4의 만성 전립선염은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봤더니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환자는 아랫배도 아프고 보안도 아프고 회음부도 아프고 소변 보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 아무런 검사 이상이 없는 경우 우리가 만성 전립선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성 전립선염을 요즘은 이제 만성 골반 동통 증후군이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없는 여자들도 심지어는 회음부가 아플 수가 있고 아랫배가 아플 수가 있고 소변 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여자들도 다 만성 전립선염이냐? 전립선염이 없는데.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우리가 몇 가지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없는데 뭐 전립선에도 이상이 없고 소변 검사에도 특별한 게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뭐 질염도 아니고 남자들도 요도염도 아니고 뭐 이거 뭐 요로 결석도 아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만성 골반 동통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무슨 전립선 암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립선 비대가 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성 골반 동통 증후군이라면은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고 그다음에 커피를 끊는다든지 담배를 끊는다든지 술을 끊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든지 뭐 이런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 관련 질환들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가까운 비뇨기과 가셔서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